전신 체지방 태우는 유산소로 가볼 텐데, 우리 육아맘 분들을 위한 게 사실 되게 커요. 육아맘 분들은 굉장히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집에 사이클이도 조깅도 없으면 사실 유산소 하기가 너무 어려울 텐데 층간소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신 체지방 태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유산소인데 여러분들 진짜 한 가지만 딱 집중하시면 되는데 뭘 집중하시면 되냐면 내가 동작을 할 때 체지방이 타는구나, 내 체지방이 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무조건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체지방이 정말 잘 타고 사이클 조깅한 만큼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면서 체지방이 태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도 곧이어 펀타스틱하게 운동 영상 찍으러 가봅시다. 첫 번째 동작을 흔들기, 두 번째 토터치, 자, 세 번째로 우리 트라이앵글 동작인데 터치 트라이앵글 가고, 자, 네 번째로는 버피 사이드킥 해서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흔들기 하나. 자, 요거예요. 쉽죠?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일곱. 하나, 둘, 셋, 넷, 여덟. 그냥 흔드세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나, 둘, 셋, 넷, 열. 자, 몸을 신나게 흔들어 보시고, 둘. 자, 나의 지방아 태울 준비를 먼저 이제 해보는 거죠. 다섯, 여섯. 자, 층간소음 문제 없어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서블. 자, 이제 토터치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자, 바이크 토터치. 둘, 자, 상체 수경하면서. 셋, 그렇죠. 넷, 화이트선에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자, 전신을 완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아홉, 열, 그렇죠. 하나, 터치, 둘, 폈다가 구부리고, 폈다가 구부리고, 셋, 구부리고, 넷, 그렇지. 다섯, 내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였어요.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였지. 자, 빨리 열 개만 더. 하나, 둘. 어제 허벅지 운동 안에 너무 아파. 여러분들 괜찮아요? 난 너무 아프네. 여섯, 발 잘 안 올라가. 여덟. 자, 두 개만 더. 아홉. 와, 벌써 목이 타요. 마지막, 열. 그렇죠. 바로 엎드려서. 자, 고양이 자세로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내 유산소를 태우기 위해, 나의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 가볼 텐데, 무릎 드시고 우리 트라이앵글 동작 다들 아시죠? 자, 무릎 들어서 자 맞을 텐데 처음에는 일자로 해줬다가 자 발끝 크로스로 터치. 하나, 둘, 셋. 그렇지.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터치. 여덟, 터치. 아홉. 자, 발목 터치 해줘. 열, 업.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자, 터치하는 거 잊지 않으면서 마지막 숨을. 자, 바로 엎드려서 자 사이드 버피 사이드킥 할 건데 가슴 힘으로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주면서 올라와서 하나, 킥. 그렇죠. 자, 사이드를 하나씩 킥 해준 거예요. 둘, 킥, 후, 셋, 킥. 그렇죠. 넷, 킥, 후, 다섯, 앤, 킥, 후. 허벅지 안쪽살 너무 아픈 거 아니니? 자, 이제 다시. 여섯, 킥. 여러분들 한때 허벅지 아파요? 일곱, 후. 자, 세 개만 더. 여덟, 킥, 킥. 와, 벌써 땀이. 아홉, 킥. 마지막, 열, 킥.
이제 다섯 번째로 핀칭 가볼 거예요. 자, 무릎을 처음에 먼저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 그렇죠, 둘. 후. 자, 이제 빠르게 천천히. 자, 내가 층간소음이 정말 걱정이신 우리 고성님들, 집에서 하시는 고성님 너무 걱정되시려면 그냥 높이만 걸으세요. 제자리 걸음으로. 대신 상체도 최대한 많이 흔들어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층간소음이 조금 사뿐히 껴서 괜찮으시고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가볼 텐데 가능하신 분만 하세요. 자, 제자리 걸음 크게 걸어줄게요. 자, 숨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내 팔이랑 겨드랑이 쪽까지 시원해질 정도로 많이 흔들어주세요. 아홉, 열, 열 개만 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요새는 차 많이 타고 다니고 이래서 걷는 시간이 별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는 편리한 구조로 생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크게 제자리 걷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나, 자, 마지막 숨을. 자, 그 상태에서 자 짧게 피칭해 줄게요. 하나, 둘, 셋. 자, 이 제가 카운트 안 세고 소리가 크게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크지 않죠? 이렇게만 뛰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지방, 이 뱃살부터 허벅지 살, 팔살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아, 여기 살을 막 어떻게든 흔들어줘야지, 막 탈탈탈탈탈탈 털어줘야지 라는 기분. 느낌 써 아니까. 느낌 알잖아, 우리. 자, 자, 10초만 더. 우리 야옹이들 낮잠 시간이에요. 잘 자고 있어요. 자, 활발하게 뛰어주면서 옳지, 옳지. 하나, 둘, 셋. 다섯 개까지만 안 돼. 다섯, 후! 자, 두 번째 세트 바로 갈게요. 자, 흔들기. 하나, 둘, 셋. 아, 이거 박자가 안 맞네. 박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위에 크로스로 이렇게 트위스트 틀어주는 거예요. 염증이 계속 나가지고 염증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사실 유산소 할 때도 더 신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약이 있으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본인이 발바닥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되게 많이 불편해요. 숨을.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자, 팀을 볼 때 이렇게 많이 흔들어주세요. 자, 지방을 털어주면서 넷, 마지막 다섯. 자, 토터치 20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폈다가 구부리고 터치, 구부리면 터치.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홉. 자, 열. 포기하지 않고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반대. 하나, 둘, 셋.
띄워주고 아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갔다가 점프, 뒤로 갔다가 여덟, 아홉, 열, 열 개만 더. 하나, 둘, 셋, 그렇지. 넷, 다섯, 어, 땀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스물. 자, 바로 엎드려서 트라이앵글 터치 가겠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자, 여러분은 조금 힘내시고, 무릎 들고, 자, 앞으로 갔다가, 하나, 터치, 그치. 둘, 터치, 셋, 터치, 넷, 터치, 다섯, 여섯, 일곱. 자, 터치하면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잊지 마요. 아홉, 열. 와, 땀 잘 난다. 하나, 오, 개운해. 둘, 자, 내 지방이 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흔들어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터치, 여덟, 다섯, 아홉, 마지막 스물. 자, 이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자세 가슴 내려주고, 자, 유지. 하나, 둘, 자, 가슴 내려요. 넷, 다섯, 여섯, 내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들어왔다가 10초만 더 버틸게요. 가슴 내려요. 그렇지. 하나, 둘, 가슴 내려야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가슴 내리고 숨을. 땀 실화냐? 와, 와, 땀 대박인데? 보이려나? 보여요? 와, 땀! 보이죠, 보이죠? 화장 여기 두피 쪽 빨개진 거 보니까 얼굴이 엄청 빨개진 거죠? 화장 막 녹을 정도로. 와, 아, 너무 더러워요? 뭐, 어때? 다 사람이 그런 거지. 자, 바로 엎드려서 트라이앵글, 아, 트라이앵글 아니지. 어필, 사이드 킥. 아, 너무 힘든 거 같아, 그치? 하나, 킥! 킥, 킥, 업, 셋, 킥, 킥, 넷, 킥, 킥, 주체, 다섯, 킥, 킥, 올, 여덟, 아, 후, 일곱, 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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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어, 여덟, 업, 킥, 그렇지. 터치라든지 버피 사이드 킥 해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가장 무거운 건 내 몸이라는 거. 자, 이제 제자리 걷기 하나. 자, 둘. 자, 힘내면서. 자, 조금만 더 신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팔까지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열, 열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이렇게 만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후! 자, 우리 두 세트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있네. 물 한 모금 마셔주면서. 흔들기부터. 하나, 둘, 셋, 넷, 슉! 아니, 맞지. 하나, 둘, 셋, 넷, 슉! 키. 하나, 둘, 셋, 넷, 슉!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흔들어주세요. 여덟! 아홉! 열! 자, 트위스트로 흔들어주면서. 하나! 둘!
터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구부려 주면서 터치. 넷, 구부려 주면서 터치. 나도 지방을 털어. 일곱, 지방을 활활 날아라. 반짝시하게. 아홉, 열, 하나. 지방이 타고 있는 소리가 막 들려. 우와! 박수 소리. 다섯, 유스.
자, TV 보면서 사실 TV 보다 보면 한 시간이 뭐예요? 3시간, 5시간 후딱 가는 게 바로 TV인데 특히 집에서 많이 주부님들은 육아하는 분들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제자리 고민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칼로리 소모도 높고 결국 이 작은 소모,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티클모아 태산이에서 그 태산이 살이 빠지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 좀만 더 하나, 둘, 셋, 넷, 뒤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됐어. 그러면 안 됐지 더 해야지. 아, 무슨 소리야. 여기서 끝낼 수 없지. 와, 땀은 진짜 잘 나는데, 그치? 아, 자, 한 세트만 더 갈게요. 자, 트위스트 흔들어주세요. 자, 이거는 2분만 이걸로 움직일게요. 자, 트위스트로 흔들어주세요. 회수세기가 어려워서 2분 동안만 자, 움직여줍니다. 자, 하체 힘으로 안 움직여도 되고 상체를 많이 틀어준다는, 비틀어준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자,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와, 정말 자기 이렇게 하는 게 기적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 이걸 실시간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허벅지 안쪽 살 띡 하고 올리고 이러면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속생이 되기 위해서 이 20분 트위스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로 20일 이거 다 완주를 하고 나면 와, 근육통 웬만해서 진짜 한 번은 다 겪고 지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한 번씩 근육이 다 건드려줘가지고 이걸 한번 리뉴얼해서 한 번 더 하시잖아요. 와, 그러면 세상에 자세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자극도 훨씬 더 잘 느끼고 달라진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일 동안은 내가 좀 고생하고 투자하는 시간이다. 아마 내가 지금 기초공사를 라인 체력부터 근력, 라인까지 다 기초공사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 이래서 힘들구나 라고 마음을 먹어주시면 훨씬 더 20일 하는 동안 그 근육통들이 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마 20일 끝나고 나면 진짜 살이 더 잘 빠질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말고 우리 고생님 다. 왜냐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량이 올라가야 나의 하루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 하루 기초대사량이 그 전에 1000이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1100, 1200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칼로리, 200칼로리를 계속 또 소모할 수밖에 없는 몸이 그 된 거예요. 정말 정말 그 회전이 잘 되고 칼로리 소비가 잘 되는 정말 몸, 튼튼한 몸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살이 잘 안 찌는 몸이 되고 그런 체질, 그런 게 되는 게 목표지. 지금 당장 약 먹어서 빼는 게 목표라면 약을 먹어서 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흔들어주면서 흔들어주세요.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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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어요. 나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자, 2분 하기로 했죠? 자, 10분 한번 진짜 땀 잘 난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노터치 가겠습니다. 더 터치 노터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 이 허벅지 안쪽이랑 뒤쪽까지 자극이 너무 받아서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한다. 구부려지고 하나. 구부려지면서 여섯. 약간 죽은 것 같은데 여섯. 옛날에 아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아유 여덟.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아홉. 자, 이제 점프, 원 스텝 점프. 하나, 둘, 셋. 높게 안 해놔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다섯, 여섯. 옳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만 더. 하나, 그렇지. 둘, 후.
5, 마지막 수염에서 반대로 하나, 둘, 셋, 그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만 더 힘내면서 하나, 지방이 타고 있어, 둘, 후, 셋, 그치? 넷, 진짜 다 와요. 다섯, 여섯, 땀 잘 난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스물. 자, 바로 엎드려서 트라이앵글 앤 터치 갈게요. 자, 무릎 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터치 하면서, 자, 허벅지 뒤쪽까지 늘릴 수 있도록, 뒤꿈치가 다 안 가도, 다 주려고 노력하면서, 자, 터치. 그렇죠. 둘, 자, 여기 돌아오면서 플랜트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코어의 힘이 다섯, 여섯, 그치. 일곱, 여덟, 아홉. 자, 공부 유산소 하고 계시죠? 열, 열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만 더.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옳지. 아홉, 마지막, 스물. 자, 이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버티기 갈게요. 어제 머리가 확 풀리셨네. 자, 버티기 하나, 둘, 셋.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하면서 가슴 내려주고. 한 번만 더. 하나. 자, 가슴 내려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 밀면서 바닥 내려주기. 돌아와서 바로 엎드려서 사이드 킥 갈 거예요. 맞지? 뒤로 공략으로 하나, 업해서 하나, 그렇죠. 돌아오고, 자, 둘, 개구리 동작으로 하나씩 사이드로, 그렇지. 셋, 킥, 킥, 돌아와서, 넷, 킥, 킥, 다섯, 킥, 킥, 자, 다섯 개 넘었어요. 여섯, 킥, 킥, 여덟, 킥, 킥, 자, 두 개만 더. 마지막 터치, 터치. 오, 어, 팔, 어, 내, 내 어깨랑 팔뚝선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 자, 바로 이런 제자리 걷기. 제자리 걷는 힘차게. 하나, 둘, 팔까지 신나게 흔들어주고. 신나게, 신나게 흔들어서 지방을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유산소 10분이랑 20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30분 한 것처럼 지방이 타는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이거 저랑 끝나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사이클 또는 조깅을 하시거나 그게 안 되시면 이렇게 제자리 걷기라도 엄청 크게 크게 꼭 해주세요. 팔을 크게 크게 겨드랑이 쪽까지 시원하게 늘려가는 느낌으로 랩! 랩이 튀어내. 후! 자, 자, 이번에는 랩프로 하나, 둘, 상체. 어, 상체가 슬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순환이 되면서 막힌 혈이 풀리기 때문에 진짜 붓기부터 빠지거든요. 원래 살은 붓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살이 빠져요. 반대로 붓기가 오르면서 그게 살이 되는 것처럼 자, 붓기를 먼저 빠뜨려 놓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 자, 둘, 흔힘 힘차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만 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서, 자, 옆으로 사이드로 하면서 굴려줄게. 하나, 자, 팔꿈치 최대한 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죠. 하나, 그리고 상체를 최대한 모든 근육들을 늘려준다는 느낌. 그렇죠. 자, 반대로. 자, 올라가는 이 겨드랑이, 옆구리, 상체, 역선을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둘, 업, 오! 자, 마지막. 해. 오! 늘려준다, 늘려준다, 늘려준다. 자, 반대로. 오! 쥐! 어, 내 머리야. 좀. 짠! 우선님들, 오늘도 우리가 전신 유산소를 이렇게나 재밌고 신나게 한번 털어봤어요. 우리 우선님들, 운동하면서 달라지는 거는 내 몸은 당연한 거고, 진짜 변하는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가치가 안 먹여지는, 안 매겨지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삶에 내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바뀌고, 삶이 나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고 나의 주부로서, 육아맘으로서, 또 직장인의 삶으로서, 또 그런 우리가 학교 학생으로서 정말 사실 삶에 이끌려 가잖아요. 왜냐하면 삶은 이미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 그 이끌려가는 삶에서 그 삶을 내가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이랑 오늘도 15일차 하신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잘하셨어요. 우리 내일도 16일차 로 만나면서 우리 보선님들 잘했다는 박수를! 박수! 자, 너무 잘하셨고 본인은 여기까지 안녕!